지금부터는 경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. 요즘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. 외식 물가의 휘발유값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가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다는데 오일을 보죠. 평년 5월과 비교해서 두 배나 값이 뛰었고 애호박은 평년에 132%, 청상추도 평년에 114%나 올랐습니다. 그리고 시금치와 건고추, 감자도 30에서 60%나 올랐다고 합니다.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화장지 같은 생필품과 학습지, 온라인 음원 서비스 가격마저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가계 경제의 주름이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. 신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화장지 값이 다음 달부터 최대 900원까지 비싸집니다. 업계 1위 회사가 지난주 가격을 올렸고 나머지가 따라 올립니다. 그러니까 얄밉죠. 오른 거 표시 안 나듯이 오르지만 사는 사람에게는 통째로 모든 금액들은 다 오른 게 되니까. 건전지는 개당 평균 100원. 의료건조기 등 가전제품 렌탈비도 최대 7,000원까지 인상됩니다. 이미 생필품과 가공식품이 오른 상태에서 이번에 또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. 치킨집들은 이번 달부터 2,000원씩의 배달비를 따로 받습니다. 경기 자체는 물가 상승세를 가져올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만은 일부 업종에서 나오는 물가 상승세가 다른 업종으로 좀 확산될 수 있는. 서비스 가격도 비슷한 상황. 어린이 학습지는 다음 달부터 과목당 2,000원씩 오릅니다. 난감하기는 해요. 뭐 1, 2천 원이 혼돈 같아 보여도 여러명 키운 입장에서 이렇게 1, 2천 원씩 오른다면 뭐 계획이 펑크 날 수도 있고. 온라인 음원 서비스도 월 이용료를 만 원 이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. 그렇지 않아도 소득이 줄고 있는 저소득층은 물가 상승 도미노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격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. TV조선 신은서입니다.